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머리가 난리가 났구나, 난리가 났어. 이게 파마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조금 정리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라떼인 거고. 자, 오늘은 헌터팡 영상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녀석을 먹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개구락 쥐 새끼입니다. 개구리. 강원도 양양에 인도네시아산 개구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개구리 쉐끼를 잡아가지고 뒷다리를 뜯어서 한번 바로 직화구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구리 쉐끼들 싹 다 뒤져서요. 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개구리가 많은 장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 뒷다리를 잡아 뜯어서 먹으려면은 개구리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오, 아, 드디어 먹는구나, 개구리 새끼야. 네, 여러분, 지금 개구리를 잡으러 왔는데, 개구리 잡으러 가려면 논 쪽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 이 도심 속에서는 개구리가 요새 보기 힘들고, 논으로 가면 개구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바로 여기 논밭이죠. 논밭이기 때문에 이쪽에 개구리가 팔딱댑니다. 근데 바다로 가면 뭘 조심해요? 비브리오 폐혈증. 자, 산으로 가면은 그렇죠, 쯔쯔 가무시 새끼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긴 팔에 깔깔이에 추리닝에 당근 신은 줄 알았네. 오늘 인도네시아산 이 개구리 쉐끼들 다 뒤졌어요. 어디서 들어와, 한국에? 아침 온도가 딱 0도까지 갔어요. 영하 가기 직전이었는데도 아직도 여기는 메뚜기들이 살아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튀어오를 거예요. 없네, 카메라 켜기 전에 많았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이쪽으로 걷다 보면은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갔었어요. 자, 오늘도 제발 볼 수 있길. 잠자리 이 새끼 꺼져. 바로 옆에 양옆이 논밭입니다. 자, 이런 거 걸으면은 이거 뭐 뛰었는데? 메뚜기 꺼져. 자, 분명히 개구리가 이제 한 마리 뛰어야 되는데 거의 뭐 가뭄이구나. 이쪽 아니다, 돌아가자. 자, 숙소 들어갈 때 이제 가을이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 도깨비풀입니다. 자, 여기 붙어있죠. 자, 이게 굉장히 따끔해요. 퍽 됐다. 지금 여기 당근에도 다 꽂혀있어요. 개구리야 어디니? 개구리 새끼야, 오늘 좀 구워지자. 아, 나올텐데 이제. 너네 다 잠자로 들어갔니? 어? 개구락씨들아. 개구리. 네, 개구리인데 보시면 산개구리. 너무 작죠? 저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저거 잡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좀사마귀 발견했습니다. 좀사마귀. 근데 얘 등 다쳤네. 이거 봐, 날개가 없네. 가서 무럭무럭 자라. 야, 이거 보세요, 메뚜기 진짜 많아요. 꺼지고 개구리 나와라. 이 동네 개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잘해줬는데. 크다. 자, 잡겠습니다, 여러분. 자, 잡았습니다. 일로 와, 이 새끼야.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산 개구리는 없습니다.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도 숙여. 자, 제가 여러분들을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개구리의 뒷다리가 맞습니다. 극혐입니다. 펀치 헌터팡의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바로 락 같은 먹방입니다. 자, 이게 뉴 컨텐츠입니다. 자, 이 컨텐츠가 뭐냐면요, 그만 좀 해 너네들. 자, 이 락 같은 먹방을 하게 된 계기는 좀 보기에 극혐인 것들을 한번 제가 먹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새로 재생 목록으로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락 같은 먹방의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산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개구리를, 우리나라 개구리는 이제 잡아서 먹은 거는 불법이에요. 식용으로 파는 북방산 개구리만 이제 구입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인도네시아산 개구리는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흐느적거려. 굉장히 통통해요. 자, 그럼 이 녀석 바로 가져가서 요리해지자. 뒤졌어요? 이미 뒤졌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구리를 잡아왔 뭐야? 우선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자,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산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뒷다리가 이만해요. 그러면은 대충 개구리는 이만하면은 상당히 큰 개구리입니다. 자, 이 네 마리를 숯불구이로 먹어볼 거예요. 락 같은 먹방. 개구리는 제가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진짜 락 같은 먹방이다. 록 같은 냄새 나네. 자, 그럼 이 녀석을 숯불에 불을 붙여서 나가서 직화구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둘 다 뒤졌어요. 이미 뒤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숯이랑 밑에 이거 뭐야, 다라이 그냥 쇠통. 자, 이게 번개탄. 얘를 깐 다음에 버려. 자,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토치. 자, 토치는 끼울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넣고 끼우고 실패. 자,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넣고 끼우고 돌려. 롯나 오래 걸렸어요. 활성탄에 불을 붙이면 됩니다. 아, 무섭네. 와야! 자, 조져. 이게 불이 붙었으면 얘를 가운데로 옮겨놓고 여기 위에 주변에 숯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미친 무한대기. 자, 그리고 원래 손 선풍기가 있으면 최고인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이걸로 조사해. 로가다. 아, 역시 오른손이 편하다. 자, 여러분, 이제 불이 다 붙었습니다. 개울가에 개구리 네 마리 라떼 써요. 오, 야. 아주 튼실해.
이 개구리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 참 힘 좋았겠다. 살아 생전에. 근데 얘네를 얼렸다가 이제 급 해동시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불을 다 꺼버리네. 불 다 끄면 너네 그냥 바로 토치구이야. 아직 구워지는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냄새는 조금 숯불 닭고기 냄새가 나요. 보통 개구리를 닭고기랑 가장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개구리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좀 설레고 떨리고 락 같습니다. 빨리 익어라. 조금 락 같은 게 뭐냐면요,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노란색이야. 로즘 색깔. 괜찮을 거야. 죽지만 않으면 돼. 그래, 참 더럽게도 안 익는구나 이 개구리 새끼들아. 약간 보면은 렁덩이 같기도 하고 먹기 좀 그러네. 자, 여러분 이제 약간 수분기가 빠지고 조금 노릇노릇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우, 야 뒤에는 야, 아, 와, 이 국물 노란 국물 좀 안 떨어졌으면 굉장히 좋겠다. 자, 저는 진짜 바싹 익힐 겁니다. 바싹, 아주 바싹. 자, 왜 그러냐면은 뭐 민물고기도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은데 이 개구리는 생으로 먹으면은 여기가 지옥이겠구나 싶을 것 같아요. 맛은 있겠죠? 돈 주고 샀는데. 제 컨텐츠는 사실 돈 주고 잘 안 사잖아요. 잡아서 먹는 컨텐츠지. 그래서 이 락 같은 먹방을 한번 처음으로 사서 먹는 거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오늘 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재미예요. 자, 이 뒷부분 이제 약간 그을려서 잘 익었죠?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소스를 발라버려. 이 다리 참 근육이, 이 진짜 부럽다. 어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잉잉잉 거. 나한테 소리치지 마. 자, 이제 또 뒤집어줄게요. 야, 또 발라줄게. 이 반대편이 더 허벅지가 실하구나. 뒷모습이 예쁘네. 개울가에 개구리 한 마리 언제 있니? 이제 배고파요. 개구리 뒷다리 보고 제가 배고파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 구워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지금 그을렸죠? 살이 탄 게 아니라 소스가 그냥 타버린 거예요. 뭐 어쨌든 탄 거예요. 자, 이제 이 녀석 접시에 다 옮겨서 따로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라떼써요? 라삭라삭. 락 같은 먹방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박을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산 개구리 뒷다리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냄새는 제가 이 쌈장 마늘장을 같이 한 거를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새는 진짜 굉장히 좋아요. 외국에서는요 개구리 뒷다리를 술안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미자예요. 술 한 잔만 먹어도 기절.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안에가 좀 검어네. 자, 먹어볼게요. 오, 야 이거 그냥 닭다리인데요?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야 이건 그냥 닭다리인데? 야, 이건 내가 의도한 락 같은 먹방이 아닌데. 자, 제가 의도한 락 같은 먹방이 뭐냐면요, 약간 먹기 혐오스러운 음식들 있죠. 약간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예전에 그 두리안 먹고 럴살 뻔해. 닭고기랑 진짜 흡사한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약간 닭고기보다 좀 더 으깨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비호감 느낌 있죠. 두부 입에 넣고 혀로 밀었을 때 이 사이로 다라락 나오는 그런 느낌. 오미자 추베름?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전 진짜 맛없을 줄 알았거든요. 모양도 닭다리 살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냥. 여기 좀 그 검은색 이런 것들이 좀 그러네. 이거 빼고는 뭐,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와 놀랬다.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개구리를 닭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는구나. 진짜 그냥 술안주로 먹으면, 맥주 한 잔이랑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난 취하겠지만. 자, 이 다리도 먹어볼게요. 자, 개구리 뼈도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보세요, 이건 진짜 그냥 닭뼈 같죠? 닭뼈랑 똑같아요. 엄청 딱딱하네. 덜 익었나? 예, 지금 먹은 거는 약간 좀 비려요. 근데 그 바다 비린 게 아니라 그 뭐라 말이지, 많이 먹어본 비린 맛인데 약간 건어물 느낌이야. 아, 얜 왜 이런 맛이 났을까? 얜 또 안 이러는데. 이 부분이 진짜 맛있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 부분 보이세요? 네, 그 종아리. 이 종아리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닭보다 좀 더 맛있을 수 있겠다. 닭처럼 튀기면은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닭은 뻑뻑살이 좀 많잖아요. 자, 근데 이 개구리는 살이 뻑뻑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특히 여기 이 종아리, 이 아리가 이렇게 찍어서, 와, 이 종아리 살 기가 막히다. 와, 개구리가 뼈가 딱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통통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진짜 알차요. 1kg에 9,9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진짜 치킨보다 낫다. 근데 솔직히 치킨 튀기는 게 더 맛있긴 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락 같은 먹방 첫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혐오스럽거나 약간 그런 먹기 좀 거북한 음식들
뭐야? 버려. 자, 이런 음식들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어요. 맛있으면 맛있게 먹는 거고요. 맛없으면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잡는 척한 거는 약간 너무 그냥 바로 하면 좀 심심할까봐 자 그렇게 한 거니까요. 소우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락 같은 먹방 다음 편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곧 있으면 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컨텐츠를 좀 찍을 생각인데 태국 시장에 식용 곤충이 굉장히 많답니다. 곤충들을 다 사서 맛있게 아니 애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락같은 먹방 첫 시도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다음에는 북방산 개구리 한번 먹어봐야겠어요.